44번 볼게요. 세정집진장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세정집진장치는 먼지가 있어 물로 씻어주는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자, 가장 대표적인 세정집진장치 벤츄리 스크러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벤츄리 스크러버. 가스가 있으면은 물을 어떻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때 물 뿌려줄 때 압력 손실 엄청 커요. 물 뿌려줄 때 분무기로 물 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력 손실 큽니다. 물 사용량도 많고요. 그래서 압력 손실 크고요. 그다음 물 뿌려줄 때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우리 동력비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운전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거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운전비 가장 비싼 거는 세정집진장치예요. 많이 듭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세정집진장치는 집진 원리가 뭐예요? 먼지를 물로 씻어서 제거하기 때문에 어떤 먼지가 잘 제거돼요? 물에 잘 녹는 애. 그러니까 친수성이 더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용해도가 크고 물에 잘 녹는 애. 친수성이 내가 훨씬 더 제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한 애는요, 집진율 낮은 편 맞아요. 그 다음, 점착성, 조회성, 분진 처리 가능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도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을 사용하니까 연소가 돼도 물 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이 일어나도 물 뿌려주니까 그냥 바로 지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소성, 폭발성 가스 처리도 가능하다. 맞아요. 대신에 어떻다고요? 물을 많이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비가 많이 들고 압력 손실 값도 크더라.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45번 문제 볼게요. 자, 염성도 0.2%의 굴뚝 배출가스를, 자, 유량이 나네요. 3000 큐빅미터 퍼 S를 수산화 칼슘 용액을 이용해서 염소를 제거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론적으로 필요한 시간당 수산화 칼슘 양은 그랬습니다. 단 처리율은 100%랍니다. 자, 지금 우리 제거하려는 거는 염소예요. 그죠? 그리고 염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수산화 칼슘. 수산화가 OH고요. 칼슘이 CA죠. 근데 얘는 E 플러스고, 얘는 OH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가 두개 있어야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CaOH2, 요게 수산화 칼슘이에요. 자, 얘로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봅시다. 반응비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우리 Cl은요, 마이너스 1가인데 지금 두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개 있고요. 이제 Ca는 E 플러스죠. 산화수가. 그래서 얘도 플러스이니까 다 마이너스 2 플러스이니까 1대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응비 1대1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반응비만 알면은 우리 계산 다 가능하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염소는요, 주어진 걸 보면은, 자, 배출가스 유량이 3000 큐빅미터 퍼 아워고요. 그 중에서 염소 농도는 0.2%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0.2를 곱해주면 이 가스 중에 염소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염소 단위가 어떻게 돼요? 큐빅미터 퍼 아워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처리 효율 100%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100% 처리되죠? 자, 그럼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염소 가스량은 이만큼이에요. 자, 이때 칼슘이 얼마가 필요하나 봤더니 우리 시간당 수산화 칼슘 양이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 봤더니 킬로그램 퍼 아워 값으로 구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비교 대상이 염소는 큐빅미터고요. CaOH2는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할때 염소는, 자, 1대1이죠, 반응비가. 그래서 22.4 큐빅미터 제거할 때 CaOH2는 킬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자, 우리 분자량 얼마예요? 74죠. 그래서 74kg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 단위에 맞춰서요. 반응식에 이제 반응비를 단위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으로, 그죠? 대각선으로 갖도록 X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자, 숫자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3000 곱하기 100분의 0.2 곱하기 74 나누기 22.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X 값이 19.8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19.8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자, 활성탄 재생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단노와 해전노 비교표래요. 비교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기 활성탄의 재생으로 나왔지만, 다단노, 해전노 요거는 우리 뭐에서 소각할 때 나오는 인 거죠. 그죠? 연소장치, 소각? 연소장치입니다. 연소장치. 고체 연료의 연소장치예요. 그죠? 그래서 다단노. 회전로, 얘가 노탈이 킬러는 그거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단노 볼게요. 다단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너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각하고 옮겨가서 또 소각하고 옮겨가서 또 소각하고 옮겨가서 또 소각합니다. 이게 다단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온도 유지. 여러 개의 버너로 구분된 반응 영역에서 온도 분포 조절이 가능하고 연료 효율이 높다. 2번, 수증기 공급 반응 영역에서 인정하게 분산한다. 3번, 입도 분포. 입도에 비례하여 큰 입자가 빨리 배출된다. 이거 이상한데요? 다단노는 입도 분포에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 번 뭐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해주기 때문에, 연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입자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작은 입자, 큰 입자 다 처리 가능해요. 근데 이 얘기는 회전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었네요.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자, 왜 그런지 볼게요. 회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군고구마, 여러분, 겨울에 군고구마 그 장수 아저씨가 들고 가는 이거 드럼통 있죠? 이 안에 군고구마 넣어놓고 돌리시잖아요. 회전시키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불 쬐어주면은, 이렇게 연소시켜주면은, 이게 회전하면서 골고루 고구마가 이제 뽀대서 맛있게 구워져서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회전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연료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요, 너무 큰 것들은 이게 회전료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큰 거는 또르르르 또르르 굴러가고 빨리 여기 가고, 작은 애들은 좀 가벼우니까 덜 빨리 좀 늦게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입도에 비례해서 큰 입자가 빨리 또르르 굴러가서 배출되는 거는 회전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 다단노와 회전로 한번더 정리를 하면, 자, 요거 해설이 있는 내용이죠. 다단노는요, 어떻게 해요? 네, 버너 여러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번 이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연소를 시켜주는 거고, 회전로는 원통형에 넣고 얘를 돌려줘서, 그러니까 섞어주는 거죠. 교반시켜주면서 태우는 게. 그래서 큰 입자가 먼저 이렇게 내려간 게 회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도 분포는, 네, 다단노는 상관이 없고, 회전로는 큰 입자가 빨리 배출하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7번 볼게요. 자, 중력 침전에서 먼지 입자의 침전 속도는 어떤 거랑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입자 먼지 침전 속도는 스토크식으로 구하죠? 어떻게 돼요? 18μ분의 D의 제곱, 지,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공기 밀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위에 있는 것들이랑은 비례하고 밑에 있는 거랑은 반비례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관계가 깊은 거 그랬네요. 자, 일단 보면은요, 요거. D의 제곱에 비례해요. 자, 분모에 있는 거하고는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의 밀도가 클수록, 직경이 클수록 침강속도 커져요. 대신에 분자에 있는 거는 작을수록, 그래서 점성계수는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침전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이 입자의 크기와 밀도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